살세 남아있대요. 고집부리면 앉아서 공부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손도 버틴대요. 아, 그러니까 버티는 알거든요. 꼼짝을 않고 애들이 이렇게 고집부리고 버틸 때는요. 그 마음 안에는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함. 그래서 이 억울함을 잘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아이의 행동과 행위에 굉장히 많이 몰두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 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어 이러지, 버티고 앉아있는 마음 안에는 뭔가 이렇게 억울하고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뭔가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 뭔가 네가 마음이 좀 언짢고 좀 기분이 안 좋고 좀 진 것 같고 그러니? 그럼 애들이 되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근데 그냥 너가 이거는 배워야 돼서 얘기해 준 거야. 또 이거는 좀 네가 오늘 하고 자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마음이 상했다면 마음 풀어라. 너 기분 나쁘라고 한 거는 아니야. 뭐 이 정도로 말해줄 수 있는 여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동과 행위 뒷면에 있는 아이의 진정한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게 우리 부모한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우, 23개월 박미정님 남매 쌍둥이래요. 낮잠 시간에 층간 소음을 깬 적 있는데요. 그 소리가 무서웠는지 좀 계속 그런데요. 아이들이 소리에 굉장히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귀로 들리는 소리, 뭐 눈으로 보이는 얼굴의 표정들 이런 거에 애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서운 얼굴들 있잖아요. 막 맹수처럼 막 이런 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정말 애들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싸우는 날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저도 이해하거든요. 근데 너무 언성을 높이는 건 정말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요즘 문자들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깨톡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라도 차라리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이들한테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싸우면 괴기 영화 있잖아요. 무서운 그 막 이런 거 막 13일의 금요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의 몇십 편을 연속으로 본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너무 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자극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 자극에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떨 때 가끔은 무심히 막 줘요, 자극을.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굉장히 사랑했고 너 잘 되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18개월 아인데요. 남자아인데 아직 걷지 못한다고요. 유경철님 그러셨는데요. 원령이 18개월이면 조금 늦는 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발달 이정표에서 이렇게 조금 늦는다고 엄청나게 큰일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유경철님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걷는 걸 말고 비교적 다른 발달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큰 흐름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걷는 거 이외에도 중요한 발달의 이정표들이 조금씩 늦으면 이런 이제 발달을 보는 의사선생님하고 조금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경철님 자녀가 다른 건 다 괜찮았어요. 못 가누는 거, 또 앉는 거 뭐 다 괜찮았는데 유난히 걷는 게 느리면 어떤 아이들은 걸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무서워서 손을 못 놓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넘어질까 봐 꽉 잡고 있다가 그래서 좀 한 달, 두 달 늦어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떡하다가 딱 걸었는데 괜찮았어요. 자기가 안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굉장히 막 빠른 속도로 걷는다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거 이외에 다른 발달이 어떤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네, 네 반향어가 좀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달빛 그림자님은요. 네, 근데 27개월인데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 반향어라고 하는데 반향어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을 시작할 때는 언어는 모방을 통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하거든요. 이게 원숭이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면 사실 필요한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반향어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언어라는 건 서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통을 하고 주고받을 때 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개념이 좀 약할 때 그때 쓰는 반향어는 좀 잘 관찰을 좀 해봐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말을 따라할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물 주세요 라고 해야지. 그럼 이걸 다 따라요 애들이. 그래서 물 주세요 라고 해야지. 이렇게
따라해야 되는 말과 우리가 설명하는 뒤쪽에 붙이는 말의 높낮이를 조금 차이를 두시면 아이들이 따라할 때 구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어린이집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아이씨, 이씨 막 씨자 막 붙이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요, 이게 꼭 좀 거친 말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이런 짧은 단어 안에 부정적 감정을 딱 실어서 한마디로 감정을 확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가르치셔야 돼요. 화나, 화나, 짜증나 이런 말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예쁘게 말하라고 그랬지 이러면 아이들도 좀 이렇게 발을 다리를 뻗을 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씨, 씨는 조금 오해를 받으니까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요. 아이씨 이럴 때는 화났어, 아 짜증나,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가영님은 19개월인데요. 아직 엄마 아빠 한 번도 안 했대요.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근데 글쎄요, 이렇게만 들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혹시 엄마 아빠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엄마 어딨어? 그러면 애가 이렇게 얼굴을 엄마 얼굴 쳐다보고 그거 하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엄마나 아빠라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계속 걱정되시면 또 한번 그 사연을 올려주시든가 또 저희 유튜브 이렇게 라이브 할 때 좀 올려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수다를 떨다 보니까 이제 한 시간이 이렇게 훌쩍 흘렀는데요. 네. 정말 오늘 저 수다 떨려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좋네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올려주시는 글도 읽고 여러분 아이디도 이렇게 한번 불러드리고 또 휙휙 올라가고 제가 또 놓친 것도 있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모두가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저의 마음이 이 따뜻한 저의 마음을 그냥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피곤하고 그래도요. 사실 오늘 되게 피곤했는데요. 이런 시간 저한테는 또 여러분이 힘을 많이 주고요. 너무 따뜻하고 가족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여러분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사실 매주 뵈면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드신 동안에는 더더더 시간을 많이 내서 여러분하고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반가웠고요. 네. 코로나는 코리아를 못 이긴다. 코리아 화이팅! 코로나 바이러스 무찌릅시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